안녕하세요. 오늘은 엠스드 P라고 하는 정말 초간편 방송 장치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교 또 많은 그 회사들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 수업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되고 또 서울시나 각 시도 단위로 이 교육을 원격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시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일반적인 포인터입니다.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그 보통 그 수업할 때 파워포인트 바꾸는 것 때문에 이 포인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터를 쓰거나 혹은 이제 마우스, 여기 이제 지금 저희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보통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포인터를 이렇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면은 그 포인터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게 다 그 가상이니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 장면이죠. 이제 장면이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을 지금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칠판이 있는데 칠판을 볼 때와 선생님 볼 때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인터를 와서 여기다 그리면은 포인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강의의 첫 단계는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칠판이 있고 파워포인트를 꽂고 그다음 포인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교실에 왔습니다. 저 뒤에 아마 저기 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가정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앞에 책상을 놓고 야외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꼬르면은 학생들은 다 그 멋진 야외에 이제 교실이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이제 카메라 좀 조금 더 밑으로 잡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 그 장면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요. 보기에 좋게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야외 수업을 한다. 거기 책상 어떤 것 갖다 놓을까. 책상도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지금 여기 책상을, 저 우스의 색상이, 조금, 그러니까 좀 빨간 게 낫겠다. 빨간 걸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전혀, 이, 포토샵 쓰지 않고, all function inside 있는 거죠.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저 메뉴에 보면은, 이런 화면인데, 이게 포인터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인터가 가게 되면, 그 장면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장면이 커졌다는 거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포인터를 가리키니까, 포인터를 쳐다본 거죠. 이렇게 포인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M스튜디오는, 지금 P, 특별히 아주 경제적으로, 정말 그 서버가, 1,000만 원 이내에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제 옵션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출력 화면은 지금 제 방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건 제 방입니다. 지금 저런 방에서, 이렇죠. 그러니까 M스튜디오 P의 옵션을 좀 가미하면, 이런 게 다 스위칭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이 모니터가 두 개 있으면 좋고, 세 개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에, 이쪽 모니터에는, 여기에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나오는 거고, 이 페이스북 라이브나, 줌이나, 유튜브나, 이런 게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앞에는 출력이 나가는 거고, 여기에는 저희 GUI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거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페이스북이 있는 거고, 여기 GUI는 안 보면 되고, 노트북 화면을 저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제 앞에 있는 노트북, 사실 노트북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나오는 거는 요 앞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잘라서 고기만 있게 해서 가상으로 하는 거에 스튜디오에서 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화면에 스위처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면 스위처라는 건 여기다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화면에 스위칭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모니터 저쪽에 있는 게 여기 나온 거죠. 지금 하는 건 모두가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작동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화면에 보일 내용을 갖다 놓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PDF, 데스크탑2라는 거는 지금 저 왼쪽에 있던 그 모니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르면 왼쪽에 있는 모니터가 보인다 그랬죠. 제가 눌러보면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쪽에 나온, 이쪽에 이 모니터 화면을 갖다 집어넣으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표님께서 교실 배경이 야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저 나이 50대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이수 대표님이 좋은 말씀은 좋은데, 이제 그 배경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분위기 하면 되고, 왜 어둡게 살아야 됩니까? 시원하고 밝은 데 살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그 채팅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경 바꾸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야외 수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저 배경에다가 뭐 좀 어두운 거를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우주 공간이 된 거죠. 우주의 공간에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이 바닷가로 가면 이게 바닷가가 되는 거죠. 철렁이는 바닷가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가능한 거죠. 역시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쁘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 대표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성경에는 앞으로 버처쌤 만들면 어떻게 하라는 건 써있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답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답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니터가 뭐 너무 작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좀 크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다 되고 카메라도 자체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건 세팅해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은 방송국을 할 때, 방송을 할 때 처음 스튜디오를 꾸밀 때부터 나중에 카메라 액션, 그 다음에 PD가 스위칭하는 것을 전부 이 하나의 메뉴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M스튜디오 P라는 것은 물론 M스튜디오로 가면 이제 훨씬 더 기능이 많게 되는데 가장 교실에 근접하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칠판과 선생님이다. 칠판을 볼 때는 이렇게 칠판에 이제 포인터로 여기로 올라가면 커지게 한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다림에서 가상 강의장치를 혹은 증강 강의장치를 할 때에 모든 칠판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기술이 다림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특허 기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카피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써서 우리가 이 강의 문화를 스마트폰에 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여러분 방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방송실로 바꿀 때가 드디어 된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면 파워포인트 누르는 거죠. 파워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아까 이 화면의 파워포인트 밑에 여러분이 봤던 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다음 장을 가면 이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 장 슬라이드와 바뀔 때마다 파워포인트의 자막이 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읽는 겁니다. 저걸 보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 글씨는 폰트를 여러분들 자유적으로 조정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왜 어깨에 뭐 날개가 하나 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왼쪽 스크린에 프롬프트가 있는 거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기 폰트가 있어서 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와서, 여러분, 히스토리 오브 클래스룸, 교실이, 교실 안에 장치가, 그래서 교실을 정의하는 곳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400년 지난 430년 된 온들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부총리가 초대를 해서 전시회 때 왔는데 이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오셔서 시간 되면 자기 학교 한번 와보면 안 되냐 갔더니 이 학교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온들 여러분 쳐보면 됩니다. O-U-N-T-L이 온들 도시는 학교였습니다. 캠퍼스 프린스턴 같은 도시가 아니라 온들이라는 도시의 대학이 아니라 K-12가 있는 옛날이죠. K-12가 있는 곳인데 거기 학교에 그 교실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400년 된 교실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교실을 갔는데 과거랑 똑같지 않지만은 거기를 조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면서 보인 것이 이 학교 안에다가 그 좌우 여러분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 가면 좌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앉고 가운데 선생님이 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놨는데 그런 것이 온들 학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이 칠판이 블랙보드가 출현했습니다. 이것은 올리 AD 200 years ago we have a blackboard. 그때는 이게 초크를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필. The chalk blackboard came out only 1845 by US Army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한 두세 분이 지금 외국에서 베트남 분도 오시고 오셔서 한번 이제 잠깐 영어로 했는데. 근데 after 2013 후에는 2013년 3G가 시작되고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이 가져가고 유튜브가 또 아이튠스 U가 LMS를 유튜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튠스 U에서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그 MIT의 무크 비디오가 본격적으로 출연하면서 사람들은 유튜브가 학교가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이 공간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저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장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M스튜디오 P는 누구나 초보자들 선생님이 오면은 선생님 이거 가지고 파워포인트 바꾸는 거예요. 주면 강의는 시작됩니다. 그 강의가 교실의 프로젝터로도 또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끝나고 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남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실로 가지 않습니까? 교실에 가면은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이 있었고 그 프로젝터와 전자칠판이 지금은 여기서는 이런 모니터에 제가 정의하고 있는 가상 전자칠판입니다. Virtual Electric Whiteboard에는 다양한 파워포인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돼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M스튜디오로 프로젝터에 보여서 하는 강의를 M스튜디오로 핸드폰으로 먼저 보이고 학생들은 교실에 와서 플립러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립러닝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강의실 교실을 바꾸고 원터치로 가상전자칠판을 쓰고 파워포인트를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이 자막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보인 거에서 이 화면에 보면 지금 여기에 이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트인데 이 노트를 자막으로 하는 방식의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강의 장치에는 여기에 이 부분의 옵션 요것만 클릭을 하면 타이틀이 나갑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스튜디오 교실에서도 또 스마트 장치로도 가능하게 된다는 자막이 나오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나온 거죠. 저 파워포인트에는 여러분들이 USB에 가져온 파워포인트 has font has a note가 있지 않습니까? So you type the note in the PowerPoint. Every slide, the note showing on title bar on this machine. 여기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방송의 기본 요소, 스튜디오 카메라들, 복수의 카메라,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 여러 개 놓고 장면 전환, 그 다음에 PD나 거기에 있는 컨텐츠 하는 사람 스위치를 통해서 이 소위 어깨걸이라고 하는
이 뒤에다가 장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자동으로 스마트 PD, PD가 없이 스마트하게 장비가 알아서 하니까 스마트 PD, 오토매틱 인텔리전트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게 AI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AI가 결국은 프로그램하고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이것은 AI 스위처 기능이다. 장비가 알아서 해주니까 장비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니까 선생님이 자료를 볼 때는 자료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MCP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어느 곳으로든지 된다. 결과적으로 교실은 와서는 토의하는 공간이고 교실은 이 M스튜디오에서 핸드폰으로 나가니까 교실 공간은 교실 안이 아니라 전 세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뭐 아인슈타인 이후 4차원 시대에 산다, 3차원 시대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강의가 교실에 가면 들을 수 있지만 끝나면 볼 수 없다. 이것은 3차원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원을 초월해서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한 시간 후에 들어와서 페이스북을 봐도 된다 그겁니다. 단지 인터랙티브하게 강의를 하려면 인터랙티브 선생님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하려면 이 파워포인트에 오디언스 피드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면 여기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질문이 나오게 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언스 피드백이라는 이 그 AF 그 모듈을 넣게 되면 그건 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플러그인만 하면 질문 대답을 하면서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 응답한 걸 분석해서 나오게 되는 완벽한 수업이 스마트 교실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 물론 기능이 조금 더 어드밴스하고 더 멋있는 거가 있지만 그 장치는 결국 I스튜디오 그룹은 교실을 스마트 세상으로 크게 한 장치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지금도 thank you James Quark and also Buman Lee. I believe you we have a small chatting before. I'm not sure the Vietnam. So I hope you introduce this technology to all the people in Vietnam and other country to change the way of presentation. This presentation can be better than any other classical classroom presentation. I guarantee. And also this one can record, spread all over the world immediately. And also it can be much better, beautiful video than any MOOC video from USA or other countries. It's time we have to introduce this one to everywhere. 아무튼 못하는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장치는 존 버그만도 썼었고 이 방치에는 이 장치가 단순하게 이 버추얼만이 아니라 AR로도 다 되게 됩니다. AR은 이렇게 그 환경을 크로핑해서 AR, 하이브리드 스튜디오라고 저는 부르는데 버추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위처 믹서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스튜디오를 만드는 강의를 만들어서 이것은 버추얼 앤 AR, VR 앤 AR, Lecture Recording 앤 Broadcasting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줌이나 스카이프랑 다이렉트리 연결돼서 여기다 줌을 런하면 실시간 양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2010년 이후 스마트 세상에 우리가 써야 될 새로운 장비가 되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파워포인트 장비를 통해서 그냥 파워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자막이 나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막처럼 M스튜디오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텔레 원격이죠.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가능하다. 시스코나 폴리콤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웹엑스 솔루션들은 마치 원격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지만 원격 프리젠테이션은 단어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콤에서도 시스콤에서도 이 장비는 텔레프레센스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강사가 텔레비 하나에 더 나와서 원격지에서 강사를 보게 하는 원격 현존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위키피디아에 가서 텔레프레젠테이션하고 텔레프레센스를 써보시면 위키에 텔레프레센스는 시스코나 폴리콘 같은 회사들이 쭉 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다가 강사가 여기다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MI 스튜디오 다림의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강의 장치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이걸 보는 강의가 교실에 가서 보는 것보다 낫다면
이제 200년 동안 사용되어진 칠판의 교육과 그동안 5800년 동안 성경 역사로, 뭐 인류 역사로는 더 엄청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역사에 기록된 거로는 5800년 동안 칠판이 없는 교실에서 프랑스에 한 슬레이트를 써서 이제 그 건축을 할 때 슬레이트 보드를 써서 한 칠판이 나오고 그 칠판이 나온 이후 교실에 초크가 생기는 소위 초크보드가 나온 건 1845년 US 아미에서 전쟁 중에 급하니까 그렇게 작전 지시하는 데 썼고 우리나라에는 세브란스 1900년도 말에 1900초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한 칠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프로젝터 전자칠판이 나온 거는 1980년도 이후고 프로젝터가 어둡다 보니까 강의할 때마다 불을 끄게 되는데 불을 끄게 되면 선생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이 커졌는데 교실이 커지니까 선생님이 사라지는 문제가 됐었고 이제 더 커진 스마트 교실 세상에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방식의 강의가 될 때에 교실은 100만 명이 가는 교실, 1000만 명의 교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실은 선생님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강의에서 이걸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큰 스크린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화면만 나오는 걸 했을 때는 답답한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지금 세팅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꿔보면은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화면이 보이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이게 커야 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마우스가 어쨌든 모든 것은 완전히 혼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PDF 파일, 이건 PDF 파일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또 파워포인트 파일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어떤 워드나 엑셀이나 이런 것을 이 스크린에 놓고 그 스크린에서 강의를 하고 원격지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화상의 고미팅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M스튜디오는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이 포인트 하나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This is the output project screen. So every student is watching about. 이것은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제 친구에게 iStudio 2500으로 한 것인데 M도 같은 방식이 됩니다. 단지 M스튜디오부터는 두 개의 스크린이 있어서 상대방을 여기다 더 실시간으로 놓고 방송을 하니까 그것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잭이 들어왔는데 Hi Jack, can you call me? Actually, my Skype is a different kind. So, 잭이 콜하면 여기에 바로 잭이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어카운트가 지금 여기 이 장비에는 제가 다른 사람 장비를 쓰다 보니까 스카이프가 그 로살리아 거로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Jack is here.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잭이 듣는다면 Hi Jack, can you call Rosalia? Because I'm using her computer, so I can show you on this virtual monitor if you listen. Anyway, 이제 그렇게 그 하는 방식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잭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면 여기다가 그 잭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강단과 현장에서도 다 이 방식으로 원격 수업이 되게 해서 이것은 가장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것은 저렴하게 여러분들 쉽게 설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강의는 교실에서도 이걸로 보여주는 것이 선생님이 커지게 이렇게 되니까 커지게 되면서 선생님 표정을 보는 그래서 선생님의 모티베이션을 또 그 공부에 대한 이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 액션은 모두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뒤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니까 뭐 다른 그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은은한 그림도 있고 또 이런 식의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은 지금 이 M스튜디오 갈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한 26GB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갔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아도 여기 것만 써도 되게 됩니다. 물론 구글에서
좋은 비디오나 이미지를 찾았으면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 안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더욱더 멋진 분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배경이 이걸 움직일 때 저 배경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조정해서 여기 왔을 때는 십자가가 앞에 나오게끔 배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툴들이 다 만들어진 장비가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다. I스튜디오는 E스튜디오 그룹, M스튜디오 그룹, 또 I스튜디오, V스튜디오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방송국에 쓰는 V스튜디오는 한 5, 6천만 원급 이상이 되고, 이 밑에 E스튜디오, M스튜디오는 천만 원대에서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좀 비싼 거는 거기에 카메라다,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된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만드는 다른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설치를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내주고 여러분은 바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들이 다 저희가 선정해 준 걸로 통합 방송국이다. 설치 공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이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강의실에서도 이것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원격지에 똑같은 게 가서 보여지고 여기에 카메라로 학생들이 양방향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질문하는 스마트 교실이 되고 그것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교실에 없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보게 되는 이 새로운 개념의 오프라인 교실과 온라인 교실이 연결되는 솔루션이 되고 이것은 개인 컴퓨터 또 사무실 강당 교실, 지금 있는 방송실도 다 이것을 적용하는 순간 그 방송실은 스마트 방송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게 방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만남을 만나기 어렵게 하는 만나지 말라고 하는 만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리고 원격지에 떨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카이스트 교수님이 여기에 출장을 신청했는데 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대신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학습이 대면 교실 학습보다 못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이 질의 저하가 걱정되는 교육계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과연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여기에 상대방의 학생이 저 스크린에 나와서 얼굴을 제가 보면서 한다면 그것이 대면 학교에서 하는 대면보다 버추얼 공간에서 하는 스카이프나 줌으로 하는 대면이 더 나은 대면이 된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면 제 눈이 여러분하고 다 쳐다보는 버추얼 시뮬타니어스 아이 컨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대면 학습이다. 이것이 대면을 한 명 한 명 보는 교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게 되는 대면 학습이 되고 이렇게 보는 화면이 자료로 올라가면은 자료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선생님의 제 자수처와 포인터를 가지고 보든 이것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면 그쪽을 쳐다보고 또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오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는 여기에 인텔리전트한 M스튜디오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 스마트 세대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모든 작업,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부터 모니터 제어와 사이즈 제어, 컨트롤, PD, 카메라만까지 모두 선생님의 원터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방송을 해봤습니다. 엔딩 뮤직을 틀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